환상인 포켓몬이 무엇인지는 전자런맨의 환상인 포켓몬 TMI를 보면 모두 아실 것 같은데요. 환상인 포켓몬은 대부분 이벤트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구하기 어렵고 포켓몬 컴퍼니에 의해서 배포가 결정되는 것이라서 언제 배포될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신작인 8세대 소드실드 버전에서는 새로운 환상인 포켓몬인 자르도가 일본에서 배포된 다음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일본에서 몇 가지 상품들을 구매하면 환상인 포켓몬인 게노세크트, 볼케니엄, 마샤도와 몇 가지 희귀한 도구들을 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렸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해당 이벤트를 통해 환상의 포켓몬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얼마 전 국내에서도 이벤트를 통해 환상의 포켓몬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해당 이벤트는 포켓몬 어드벤처 환상의 포켓몬을 잡아라라는 로고가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최고 30포인트가 되면 게노세크트부터 마스터볼까지 전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 광고는 아니고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환상의 포켓몬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제품은 관련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는데 포켓몬 비밀 공고? 이거는 제가 아무리 포덕이라도 힘들 것 같고 포켓몬 자석 불빛팽이는 이거는 사서 혼자 하면 현타일 것 같고 포켓몬 티셔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동용이라서 이거 입고 나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네요. 여기서 그나마 좀 구매하고 싶은 거는 포켓프라인데요. 포켓프라는 포켓몬 프라모델로 프라모델은 사실 어른용이니까요. 또 실제 모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포켓프라는 인터넷 사이트인 반다이몰에 있는 상품을 사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시리얼 번호를 준다고 하며 한 상품당 4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현재 재고가 없는 것도 있으니 잘 사서 구매할 것 같네요. 그렇게 주문을 하고 택배로 도착을 했는데요.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박스가 꽤 큰데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짜잔! 프라모델이 동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얼 코드도 들어있네요. 하나씩 보면 혓바닥 내밀고 있는 팬텀, 공격 탯의 피카츄, 전설의 포켓몬 뮤츠, 앉아있는 이브이, 인사하는 피카츄, 마지막으로 엄청 큰 잉어킹이 있습니다. 먼저 배틀포즈 피카츄부터 보겠습니다. 상자를 열면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게 들어있고 상자 안쪽에 설명서가 찍혀있네요. 일단 이렇게 다 뜯은 다음에 머리를 붙이는 건데 좀 이상하죠? 이 빨간색은 딱 봐도 볼따구가 될 것 같으니까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맞추면 볼이랑 입까지 딱 들어가네요. 이제 검은색 파츠는 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넣으면 이렇게 안 들어가고 양옆에 있는 홈을 제대로 껴야 합니다. 이렇게 끼면 눈까지 완성됩니다. 그 다음 얼굴을 붙이고 귀에 있는 파츠까지 붙이면 피카츄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몸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딱 봐도 피카츄 몸 같은 걸 위아래로 붙인 다음 등에 있는 갈색 부분을 넣어서 딱 맞춰줍니다. 꼬리는 두 개의 파츠를 붙인 다음 아래에 갈색 부분까지 잘 끼워서 맞추면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쪼꼬미 발까지 합체하고 머리까지 붙여주고 스티커까지 붙이면 완성!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웬만한 피규어보다 나은 것 같고 장식용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꼬리를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음은 EV입니다. EV 프라모델도 이렇게 열어보면 조립하는 것들이 들어있고 상자에 설명서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봐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무난할 것 같은데요. 빈을 다 뜯은 다음에 일단 파츠를 다 뜯어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만들 건데 아까 피카츄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 검은색 파츠가 눈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이렇게 홈에 맞춰서 끼면 눈이 바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얼굴 뒷면을 붙이고 귀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평평한 면과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 몸통을 앞뒤로 붙인 다음 앞으로 내밀 뒷발 합체시키고 꼬리도 양옆으로 붙인 다음 하얀색 끝부분을 붙이면 꼬리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EV 머리를 몸통에 붙이면 호러가 되기 때문에 목도리를 앞뒤로 두른 다음 꼬리를 붙여주고 머리를 붙이면 완성! 근데 뭔가 좀 허전하죠? 스티커를 또 붙여야 하는데요. 먼저 뒷발에 붙이고 앞발도 스티커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눈까지 붙이면 짜잔! 와, EV도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것도 피카츄랑 같이 놓으면 예쁠 것 같네요. 다음은 뮤츠입니다. 뮤츠는 좀 복잡해서 파츠가 굉장히 많고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서 설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굳이 설명서 안 봐도 솔직히 8세 수준 프라모델인데 이 정도도 못하면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야겠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다 해체하고 머리부터 할 건데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붙였습니다. 그 다음 몸통을 붙이고 다리를 만들고 붙이면? 이상한데? 바이올린이 되었나? 8세 이상... 좋은 초등학교 추첨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이렇게 공들여 만든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피카츄와 이브이를 만들 때는 파츠들을 다 붙인 다음에 껴도 되지만 뮤츠는 파츠끼리 붙일 때 순서를 지켜야 하는데요. 다리부터 제대로 들어가면 먼저 허벅지를 만든 다음 종아리가 되는 부분은 허벅지의 한쪽씩 양쪽에 끼워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발가락을 붙입니다. 팔도 마찬가지인데 아래쪽 팔을 먼저 만든 다음 위쪽 팔은 양옆으로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도 아래쪽 팔에 한쪽을 끼우고 그 다음 나머지 한쪽을 껴서 완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몸통인데요. 몸통은 조금 더 복잡한데 꼬리와 이어지는 부분을 붙인 다음 꼬리와 팔까지 이어주는 파츠를 붙여야 합니다. 꼬리와 팔이 같이 움직이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이런 원리로 파츠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걸 팔과 연결해주는 이 파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빼먹으면 다시 분해야 하니까 잊지 말고 조립해야 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야? 팔 어디다 껴? 그 다음 몸통을 완성하고 가슴 근육도 만들어주고 머리를 넣어주고 민망한 부위도 붙인 다음 꼬리를 완성하기 전에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요. 이 꼬리 아랫부분에 이걸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붙여주고 눈까지 붙여주면 얼굴은 확실히 뮤츠가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 머리랑 몸통을 이어주는 먼지 모를 기관도 넣어주고 다리를 붙인 다음 팔도 붙이고 꼬리까지 만들어주면 짜잔! 완성됐습니다. 뮤츠는 이렇게 거치대도 있어서 위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팔다리와 머리랑 꼬리까지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꼬리와 팔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9,000원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다음은 팬텀으로 1세대 포켓몬 중에서 제가 이상희씨 다음으로 좋아하는 포켓몬인데요.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아주 요망한 녀석입니다. 뮤츠에서 한번 되었기 때문에 설명서를 자세히 봐야겠죠? 뮤츠처럼 만들었다가 다시 분리하는 거는 지옥 수련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씩 떼면서 조립하겠습니다. 일단 얼굴을 뗐는데 두 종류가 있네요. 호빵맨처럼 마음에 드는 얼굴로 교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에 알맞은 이빨을 넣어주고 입을 벌리고 있는 얼굴에는 아랫니와 윗니를 껴줍니다. 이빨만 넣었는데도 벌써 팬텀 같네요. 그 다음에 얼굴 근육이 되는 파츠와 눈이 될 파츠를 떼겠습니다. 보라색 파츠는 보라색 눈동자가 튀어나와 있는 구조라서 그 위에 빨간색 눈을 합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빨간색 파츠와 결합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 고양이 같은 귀와 등도 떼서 합체를 시키고 그 다음 빨간색 파츠를 붙이겠습니다. 뭔가 팬텀의 해부도 같네요. 이제 이걸 얼굴과 붙이면 짜잔! 거의 90% 완성이 된 것 같네요. 그 다음 꼬랑지를 붙여주고 손을 위아래로 붙인 다음 어깨가 되는 부분을 붙이고 양쪽 팔을 껴주면 팔 부분이 완성됩니다. 이제 다리를 만들 건데요. 몸통이랑 다리를 이을 부분을 이렇게 결합하고 나머지 부분을 합치한 다음 발바닥을 붙이면 되고 발바닥 방향은 이렇게 돌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양쪽에 붙이면 짜잔! 98% 정도 완성됐습니다. 이제 혓바닥을 붙일 건데요. 혓바닥은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게 있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내밀고 있는 게 더 귀여워서 이걸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데 스티커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보는 눈을 한 번에 붙일 수 있고 눈동자만 붙이는 거는 정면을 보는 거라서 취향에 따라 붙이면 되는데요. 저는 정면만 붙이겠습니다. 발바닥 스티커도 있는데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서 눈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짜잔! 팬텀 완성입니다. 역시 팬텀 하면 혓바닥으로 핥고 있는 이 모습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팔다리를 벌릴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당근밭 따져! 포즈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사하는 피카츄입니다. 피카츄는 방심해도 될 만큼 넘나 쉬우니까 파츠를 다 떼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얼굴에 볼이랑 입이 되는 부분을 넣고 검은색 눈도 채워놓고 귀를 합체시키고 몸통에 발을 낀 다음에 꼬리도 이렇게 완성한 후 등에 있는 무늬도 끼워넣으면 뭐야 발이 돌아갔잖아! 초등학교 어디 추천하셨죠? 다시 떼어낸 다음 다리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머리까지 끼면 이렇게 피카츄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입과 눈에 스티커까지 붙여주면 짜잔! 인사하는 피카츄 완성! 피카츄는 확실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네요.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잉어킹입니다. 요망한 잉어킹 녀석. 병약한 모습이지만 표지는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크기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파츠 크기부터 다른 프라모델이랑 상대가 안 되네요. 이것도 설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뮤츠처럼 방심하면 또 큰일 날 수 있으니 이번에도 설명서 보면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잉어킹의 얼굴이 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구멍이 있는 파츠를 양쪽에 끼운 다음 잉어킹의 눈이 되는 부분을 양쪽에 넣어줘야 하는데 X자로 막혀있네요. 그냥 무시하고 파괴해버리고 눈알 쏙 쏙 해버리면 벌써 잉어킹 같네요.
정면은 좀 호러 같긴 한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만든 파츠 합체를 시키면 됩니다. 입으로 하이드로 펌프 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두면 너무 무서우니까 입이 되는 부분을 떼어내고 혀가 되는 부분과 합체시킨 후 입술이 되는 부분까지 합체시켜서 주둥이를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잉어킹 입이네요. 이걸 얼굴과 붙여주면? 오, 퀄리티 미쳤네요. 다음은 몸통이 되는 부분을 만들 건데요. 여기 작은 파츠를 끝에 딱 맞게 넣어준 다음 반대편과 합체시킵니다. 그리고 잉어킹의 상징인 왕관 모양 지느러미를 떼어낸 후 합체시켜서 몸통과 붙이고 몸통을 얼굴과 붙이면 거의 60%는 된 것 같네요. 이제 지느러미를 만들고 얼굴의 양옆에 붙인 다음 수염까지 붙이고 꼬리 지느러미까지 붙이면 짜잔! 거의 다 완성된 것 같네요. 그냥 이렇게 두면 너무 불쌍하니까 받침대를 만들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보면 우와 멋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눈알까지 붙이면 짜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 하차는! 역시 느낌은 잉어킹만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크기는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고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잉어킹은 파츠가 하나 더 있는데 나머지 파츠를 붙여서 완성하고 몸통을 교체하면 짜잔! 역동적으로 휘어있는 모습의 잉어킹이 완성됩니다. 잉여스럽게 바닥에 놓아도 되고 이렇게 받침대에 놓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전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프라모델을 완성하니 이런 모습이네요. 웬만한 피규어보다 훨씬 낫고 움직이니까 갖고 놀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모델 조립하느라 깜빡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시리얼 번호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시리얼 번호가 있는데요. 이미 제가 썼으니까 이걸 보고 입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번호를 입력하려면 환상의 포켓몬을 잡아라 특별 페이지에 가서 계정을 등록한 다음 캠페인 코드를 적고 포인트가 적립되면 해당 포인트만큼 포켓몬이나 도구를 받을 수 있는 코드가 또 나옵니다. 이 코드를 닌텐도 스위치 전용 게임인 포켓몬스터 소드실드 버전의 이상한 소포에 들어가서 시리얼 코드로 받는다를 선택해서 시리얼 코드를 입력하면 짜잔! 게노세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노세크트는 1포인트부터 받을 수 있고 5포인트는 맥스광석 10개, 10포인트는 볼세트, 13포인트는 볼캐니온, 16포인트는 맥스광석 10개, 20포인트는 볼세트 2, 23포인트는 마샤도입니다. 게노세크트부터 보면 프레셔스 볼의 레벨 60이고 어버이는 어드벤처, 특성은 다운로드이고 기술 배치는 테크노 버스터, 시저크로스, 메탈 크로우, 마지막 일침이며 성격은 무사 태평한 성격에 근사한 장소에서 레벨 60일 때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고 조금 거칠애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리본은 클래식 리본입니다. 다음은 볼캐니온으로 똑같이 프레셔스 볼의 레벨 60, 어버이는 어드벤처, 특성은 저수이고 기술 배치는 스팀버스트, 플레어 드라이브, 불태우기 흑안개이고 성격은 신중한 성격에 근사한 장소에서 레벨 60일 때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것 같다고 하며 장난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리본은 클래식 리본입니다. 다음은 마샤도입니다. 역시 프레셔스 볼의 레벨 60이고 어버이는 어드벤처, 특성은 테크니션이고 기술 배치는 섀도우 스틸, 드레인 펀치, 발경, 야습이고 무사 태평한 성격에 근사한 장소에서 레벨 60일 때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것 같다고 하며 난동 부리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리본은 클래식 리본입니다. 세 마리 모두 개체값이 세 부분에서만 최고인 3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투 장면을 볼 텐데요. 게노세크트가 등장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전용기인 테크노 버스터를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볼캐니온입니다. 볼캐니온의 전용기인 스팀버스트를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샤도입니다. 마샤도의 전용기인 섀도스틸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6개를 샀고 각각 4포인트라서 마샤도까지만 받았는데요. 그래서 27포인트를 모으면 받을 수 있는 볼세트 3과 마지막 30포인트를 모을 때 받을 수 있는 마스터볼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우니까 마스터볼까지 도전을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다음 상품은 무엇일까요?